다시 너의 어른 발톱 do it do it. I'm original. Hey, hey, look, crazy. I'm a bada bada da.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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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break, break.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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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ba da.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아우, 동현 씨가 정말 잘 설명해 주셨던 예. 바로 그 노래였죠. 슈퍼주니어의 아차 듣고 오셨습니다. 예. 자, 뮤직쇼 스페셜 토크쇼 슈퍼주니어의 성민 씨, 동현 씨, 규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주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나 이럴 때 눈물 날 만큼 숨이 막힐 만큼 외롭다. 문자 번호는 #8910, 짧은 문자는 50원, 50원, 긴 문자는 100원. 100원이고요. 콩과 알투는 무료입니다. 그렇죠, 무료죠. 공짜죠. 잠시 후 3부에서 네. 우리 세 분과 함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네. 이런 주제가 왜 나왔냐? 예.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쓸쓸하죠. 독서에게죠. 네. 외롭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독서에게죠. 독서에게죠. 예. 저도 책은 가을에 많이 봐요. 아, 네. 저도요. 가을 꼭 키게 되더라고요. 봄, 여름, 겨울은 책 안 봐요. 예. 가을만 봅니다. 아. 네. 사실 연인이더라도 남자친구, 네. 여자친구 있어도 가을 되면 외롭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솔로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죽죠, 아주 뭐. 네. 우리 세 분은 언제 가장 외로우세요? 외로움이 갑자기 막 밀려올 때. 뭐니 뭐니 해도 네. 그냥 혼자 있는데 아플 때. 아플 때, 아, 그렇죠. 네. 약 챙겨줄 사람도 없고 네.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아. 할 때. 정말 서럽죠. 네. 네. 외롭다기보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멤버들이 없을 때. 아, 멤버들이 없을 때. 네. 항상 북적북적하고, 항상 밥을 같이 먹고, 항상 게임을 같이 했었는데, 네. 늦게 들어올 때, 다른 멤버들이. 그때 제일 속상하거든요, 외로워요. 숙소 생활 지금 하고 있죠. 네. 다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1, 2층으로, 아니, 나뉘었어요. 네. 위아래층으로 나뉘었어요. 네. 그,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방은 어떻게 써요, 그러면? 방은 거의 각자 한 방씩 쓰고 있고요. 야, 예. 저랑 규현이랑 같이 네. 쓰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특이 씨는 좀 따로 그래도 좀, 아무래도. 리더다고요. 네, 리더고 제일 형이다 보니까. 제일 큰 방을. 큰 방을 혼자. 아, 그렇죠. 네. 혼자 자고. 예. 저 준이 형도. 예. 예. 저도 태우랑 같이 썼고, 예. 호영이 계산했었는데, 예. 준이 형은 혼자 독방. 아, 역시. 예. 큰 형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해준다고요. 예. 아, 우리, 그리고 규현 씨는 언제 외로움을?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와인 마시는 걸 좀 좋아해요. 근데, 네. 집에서 혼자, 멜로 영화를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데 멜로 영화 멜로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와인을 네. 다 마시고 이제 딱 자려고 하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 아, 아. 아. 너무 외롭고 아. 멜로 영화도 봤다 지금 또 와인도 들어갔다 네. 어, 외로움이 막 밀려오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다 야 진짜 야 그럴 때는 저... 형한테 전화해 어떻게든 자 아, 그래도 숙소에서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멤버들 다 나가고 네. 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외로울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특히 동현 씨는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혼자 절대 안 있어요. 항상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그 화장실에서 큰 욕물을 볼 때 혼자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보통 이제 혼자 있죠. 네. 네. 그때 외롭다고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를 네. 받으면 네네네. 울려요. 아, 그렇죠. 화장실 울리죠. 네, 막 네. 울려서 이게 뭔가 싶어서 혹시 형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물어보면 네. 거의 90%는 90%는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아, 보통은 혼자 하죠. 예, 네. 그렇죠. 혼자는 더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외로움을 느낀다. 예. 저 같은 아우.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샤이니 민호 씨가. 민호 씨가. 아. 저 이런 말 방송에 아 나중에 할게요. 뭘까요? 네. 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네, 그 친구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때, 서로 네. 시간을 맞춰서 네, 같이 전화하면서 예, 같이 시간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찾아봐야 돼. 야, 둘 다 울리는 거죠, 지금. 네. 화장실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자. 이 가을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 네. 어떤 음악으로 쓸쓸한 마음을 위로받는지, 네. 가을을 달래는 플레이리스트를 좀 미리 받아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 곡씩 들으면서 얘기를 나눌 건데, 네. 세 곡 중에서 잘 들으세요. 한 곡을 골라서 네. 2부 끝곡으로 틀어드릴 거예요. 아, 세 곡 듣는 게 아니라요? 네, 세 곡 중에 한 곡을. 아. 근데 어떤 곡이 나가느냐, 네. 그걸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우리 뮤직쇼 가족분들이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받을 겁니다. 네, 투표를. 네. 문자 번호는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가알트는 무료예요. 네. 성민 씨, 동해 씨, 규현 씨의 이 가을을 달리는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곡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으로는 안 되고요. 예. 이미 지금 정말 너무 많은 문자들이 왔기 때문에 네. 공정성을 위해서 1번, 2번, 3번으로 받겠습니다. 네, 아, 성민이가 1번입니다. 그래, 성민 씨가 1번이고요. 동희 씨가 2번. 규현 씨가 3번입니다. 아, 그렇죠. 성민 씨가 1번, 동희 씨가 2번, 규현 씨가 3번이에요. 네. 야, 이거 약간 인기 투표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 그렇죠. 약간 좀 자존심이 달려 있을 수 있는. 그 인기를 배제하고 하면 안 될까요? 인기를 배제하고. 그냥 노래가 그냥 이게 더 끌린다. 지금 네. 가을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가을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멋있다. 오빠가 틀어주는 네. 음악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질 것 같아서. 좀, 예. 예. 아, 질 것 같아서.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예. 인기도 인기지만, 어떤 노래가 더 마음에 드느냐. 네네. 예. 그래도 인기 투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성민 씨, 동희 씨, 규현 씨의 가을을 달래는 플레이리스트. 네. 만나보겠습니다. 예. 아, 노래도 안 듣고 1번, 2번, 3번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요. 네, 자, 20번, 3번이라는데요. 첫 번째 곡은 우리 성민 씨가 부른 노래죠? 그렇습니다. 1번이에요. 성시경 씨의 희재라는 네. 노래인데요. 야, 이 곡을. 예. 네. 이 노래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영화 국화포션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정말 오래된 가을에 이 영화를 혼자 보게 됐었었는데 야, 네.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아.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희재를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네. 투표 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왔어요. 네. 투표 번호는? 아, 1번입니다. 1번이죠. 우리 성민 씨는 1번이에요. 네. 성시경 씨 희재를 골라주셨고요. 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릴게 잘하지마 행복해 원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자, 이 괜찮은 곡을 선곡해 주신 분은 누구죠? 아, 슈퍼주니어 동희입니다. 아, 동희씨가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G.O.D 선배님의 거짓말을 네. 거의 아침 알람으로 저는 아니 이제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네요 아 진짜 진심이에요 속이 뻔히 알람은 좀 시끄러운 네. 노래를 많이 아니 저는 사람이 아침에 어떤 노래 그리고 어떤 소리에 되게 하루가 되게 그 기분이나 네. 그런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리고 또 국민 가수의 노래잖아요 그죠 예. 네. 또 이번에 또 규현 씨가 고래의 명곡에서 호영 선배님과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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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렀었는데 그 무대를 보고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노래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행복하게 불렀어요. 잘 가! 그 행복처럼 너무 슬프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가을이고 쓸쓸하니까 예.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야, 지지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나요? 지원 입장. 자, 몇 번이죠? 2번입니다. 네, 동아 씨는 2번입니다. 네. 8423님이 전 GOD 한 표요. 예. GOD 한 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세 분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규현 씨만 남았죠? 예, 예. 근데 이지민 씨가 안 들어도 3번 규현이요. 아이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지연을 만났죠.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예. 내가 부른 노래를 소화한다는 게 예. 절대 쉽지 예. 않아요. 예. 아,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일 줄 정말 몰랐고요. 사실. 예.
이게 최영가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정말 가을에 듣기에 저는 가장 좋은 노래 같더라고요. 어, 너무 좋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시원 씨도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네. 매일 이 노래 들으면서 운다고. 아~ 네. 또 그런 생각도 나서 예. 가을에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아~ 근데 되게 민망하네요. 네.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정말 네. 가을에 딱이죠, 이 노래. 정말요. 자, 마지막으로 지지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규현 씨는 3번입니다. 네. 자, 1번은 서민 씨가 고른 성시경 씨의 희재, 네. 2번은 동일 씨가 고른 G.O.D의 거짓말. 후! 네. 우리 한 팀이에요. 네. 뭐 공정하게 하는 거니까. 네네. 3번은 규현 씨가 고른 규현 씨의 7년간의 사랑이죠. 규현 씨가 고른 규현 씨의 7년간의 사랑. 그렇죠. 예. 네. 성민 씨에게 투표하고 싶으시면 몇 번? 1번. 동희 씨는? 2번. 규현 씨는? 3번. 맞습니다. 1번, 2번, 3번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선물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는 얼마죠?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공갈투는? 무료. 아우, 잘 맞는데, 오늘. 예. 자, 우리 뮤직쇼 활동들에게 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네? 끝났어요? 아니요. 네네. 그 투표해달라고. 아, 투표해달라고. 아, 네. 네. 끝난 줄 알았어요. 예, 읽고 끝날까요 혹시? 되게 힘들게 왔는데 차 좀 막히면서. 아,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규현 씨부터. 투표해달라고. 아, 저부터요? 네네, 예, 뭐 제가 제 노래를 불러주면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 정말 이 가을에 이 한 5시쯤 되는 시간에 정말 가슴이 또 촉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왠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3번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같이 GOD의 거짓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일 씨가 네. 2번이에요. 네. 네. 아, 자, 그리고 1번 성민인데요. 제가 제일 불리한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왜요? 여러분, 제일 불리해요. 뭐, GOD 선배님 노래에다가, 본인 네. 노래에다가. 네. 성시경 씨인데, 왜? 예. 저는. 시경이 형 왜요? 저랑 상관이 없어서. 아, 네. 이 시대에 최고의 댄스곡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2등도 괜찮습니다. 네, 자, 성민 씨에게 투표하고 싶으면 1번입니다. 자, 이제 54번.